김종훈의 보이스메일. 오늘 하루는 이래저래 분주하고 마음도 괜히 어수선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마음을 잡고 하자니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되죠. 별로 긴 연휴도 아닌데 달력의 빨간 날이 마냥 기뻐서 들뜨고 부산한 느낌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벌써부터 오늘 하루를 콧노래 나는 휴가 모드로 변경하신 분들, 편하게 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느라 배터리가 다 다른 분들, 아마 모두가 설레는 마음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자, 그 마음 그대로 오늘 하루도 신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5월 20일 목요일 김종원의 보이스메일,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들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치 금요일 같은 목요일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모처럼 주 4일을 맞아서 매주 일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내일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겐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쉬는 분들은 충분히 즐기셔야겠죠. 우선 지금은 이 들뜬 기분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은 이진욱 씨와 함께하는 내 마음대로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진욱 씨가 휴가를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특별 게스트로 우리 그 앞으로 주마음에 김재원 씨가 나와주시기로 했는데요. 이 전화 김재원 씨나 이 또 주맘에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모습과는 좀 다른 또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자, 김재원 씨와 퀴즈를 풀고 싶으신 분들 샵0967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은 그 김재원 씨가 네, 간식비를 또 사비로 네, 쏘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007님께서 정순이 오빠 방금 전 뮤직 드라마 잘 들었어요. 잘하시네요. 여자 목소리. 네. 7589님, 주맘에서 정훈 씨 목소리가 들려서 순간 너무 놀랐네요. 빨리 들을 걸 하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네. 그래요. 여자 목소리를 좀 했어요. 네. 거기서 제가 이 밥 먹고 돌아다니다가 잡혀갔어요. 네. 납치돼가지고 네. 대본을 급히 보고 하게 됐는데 네. 많이 민망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 주파수를 오늘 여자 버전으로 하면 되겠네요. 네. 국금방송 프렌즈 FM 김종원의 보이스메일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 춘천 포천 철원은 96.7, 원주 여주 양평 101.1, 백령도 89.5, 속초 삼척 양양고성 92.5, 강원 기린 상남 93.3, 화천 103.3, 양구인제 101.5, 대전 논산 계룡대 지역은 100.1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네, 돌아와서. 또 라디오로 들으실 수 없는 분들은요, 국금방송 인터넷 라디오 별사탕 서비스로 함께 하시면 되고요. 사연이나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www.dema.mil.kr로 들어오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국방 홍보원이나 김정원의 보이스메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대한민국 비타민 대표 브랜드 비타민하우스에서 취업을 비타민C 2종 세트 보내드리니까 참여 많이 해주세요. 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Not Myself Tonight 듣고 오겠습니다. 네,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군 생활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을 물어본다면 대부분 처음 입대를 해서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일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이 제한된 공간에서 긴장된 상태로 고된 훈련을 받고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생활한다는 거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들도 참 많은데요. 이 최근 우울증을 알아서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병사가 한 간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부대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모범병사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이 화제의 주인공은요, 육군 2기자 부대 예하 비룡부대 근무 중인 정항주 중위와 최기호 상병입니다. 이 대대 정보병 임무를 수행 중인 최상병은 입대할 때부터 심한 우울증과 감정기복으로 이 부대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런 최상병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던 정중위는 이 친동생처럼 최상병을 챙겨줬고 또 최상병이 실수로 손을 다쳤을 때는 자신의 불찰을 탓하며 진심 어린 눈물도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최상병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무기력하고 불신으로 가득했던 군 생활을 반성하고 자신의 장기인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살려서 부대 내 보안 업무 발전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최상병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완성도와 실용성을 높이 인정받아서 이 상급 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명실상부한 모범병사로 거듭난 최상병은 자신에게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믿음을 보내준 정보과장님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군생활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군생활을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로울 때도 있는데 그럴 때 혼자 고민하거나 방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전우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서로를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해 줄 테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오늘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가 있었죠. 긴밀한 민군 합동수색작전과 과학적인 분석기법으로 침몰 원인을 규명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견해 차이를 떠나서 국민적 단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듯이 전 군이 국방태세에 힘을 쏟고 있으니까요. 정부와 우리 군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이슨 도노반의 Any Dream Will Do 그리고 Our City의 Fireflies 듣고 오겠습니다. 네,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정원의 보이스메일 홈페이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미영님, 유치원 교사로 일한 지 7년이 돼가는데요. 처음으로 3살 반 아이들 담임을 맡았습니다. 3살이라서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저귀도 차고 있어서 처음에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몇 달 지나고 나니 몸도 적응을 하고 있어요. 11시 30분만 되면 배고프다고 울고 밥 먹을 때 멸치 반찬 없다고 울고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참 아이들 보면 참 귀여워요. 특히 다른 선생님들과 수업하다가도 저 보면 엄마 엄마 하고 달려오는 아이들을 보면 피로가 싹 풀린답니다. 수업이 많아 후두염 걸린 거 빼고는 다 좋아요. 오빠도 목이 안 좋으면 큰일이니까 저처럼 후두염 걸리지 마시고 미리미리 조심하세요 하셨네요. 세 살도 유치원을 다니는군요. 전 몰랐는데. 네. 보통 한 6살쯤, 7살쯤 가는 줄 알았는데 어린이집 같은 건가 보네요. 네. 야, 세 살이 말을 하는군요. 네. 제가 세 살 때를 회상해보면 말이죠. 상당히 다혈질이었다. 네. 다혈질이라서 좀 이렇게, 네. 혼자 막 괜히 열받아서 막 승질 부리다가 기절해가지고 병원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데리고 가고 우리 애기 죽은 거 아니냐고, 네. 그런 적도 한 두세 번 있었다고, 네. 저희 어머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님. 네. 자, 혜영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빠. 요즘 제 친구가 부쩍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위로도 해줄 겸 사연을 올립니다. 늘 저에게 비난과 독설을 일삼고 커피 사달라고 조르고 자기 돈 잘 안 쓰던 짠순이 친구가 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더니 정신적 충격이 컸나 봐요. 자꾸 예쁜 말, 바른 말만 하고요. 마실 거 사줄까? 빵 사줄까? 하면서 자꾸 뭘 사주려고 하네요. 갑자기 잘해주니까 좋긴 한데 한편으로 너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네요. 얼마나 충격이 크길래 갑자기 안 하던 행동까지 하는지. 이렇게 마음 졸이는 것보단 차라리 비난을 듣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요즘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오빠가 힘내라고 응원 좀 해주시고요. 이왕 착해진 거 앞으로도 쭉 지금과 같은 모습 보여줬으면 바란다고 전해주세요. 네. 그래요. 뭐 이렇게 조금 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고 또 다시 원래대로 좀 되고, 네. 저 자신도 좀 그런데, 네. 뭐 인간이면 다 그렇죠. 네. 기분이 매일 다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친구분, 네. 빨리 그 충격에서 헤어나셨으면 좋겠고요. 네. 갑자기 변하면 진짜 이상해요. 네. 평소처럼 이렇게 비난도 좀 하시고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파도파람님 신청곡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 듣고 오겠습니다.